안녕하세요, 영길입니다. 애플이 5월 5일 2D15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아주 빠르게 2D27 EED27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6월 24일날 발표했으니까 약 두 달이 조금 안 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네요. iOS 14 발표 이후에 나온 펌웨어 업데이트로 iOS 14에 적용되는 내용들의 업데이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운드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빠르게 끝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운드 변화부터 확인해 볼게요. 측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 그래프는 ED27과 ED15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이 1dB 정도 상승했어요. 이전 ED15에서 레벨이 내려간 건 왜인지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ED15에서 고음이 살짝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패턴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EC54하고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ED15와 마찬가지로 고음의 패턴은 바뀌어있죠. 제가 ED15에서 이 고음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이 고음이 바뀐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약 2dB 정도인데 이 정도 바뀐 게 과연 애플에서 일부러 바꿨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iOS 14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 그 정도를 애플이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래프 보시죠. ED15보다 아주 조금 측정 편차 수준으로 ANC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사운드 특성이 1dB 정도 올라가서 소리 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C54하고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ANC 성능은 EC54 때 측정 데이터가 가장 좋게 나왔었네요. 이게 사운드 레벨도 가장 높았을 때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도 변화는 사람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ED27은 ED15에서 사운드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변화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틱틱 노이즈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요. 일단 제 에어팟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의견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펌웨어로 해결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그리고 iOS 14의 변화점을 좀 살펴보면 기기 자동 전환 기능, 공간감 오디오 기능, 코어 모션 프레임워크 API, 그리고 헤드폰 어코모데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디에디터하고 함께 만든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OS 14 업데이트 중 헤드폰 어코모데이션 기능, 헤드폰 조절 기능이죠. 이 기능이 제가 확실하게 또 측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짧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헤드폰 조절 기능도 있는데 그 전에 나가야 될 영상이 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